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게이트 컨슈머 비즈니스, 즉 컨슈머를 하면 외장하드, 외장 SSD 이런 어떤 완제품을 국내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보니까 반가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주팬더님을 비롯하여 용호수님 이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역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그 방법 혹은 솔루션이 되게 유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데이터 매니지먼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대는 본격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단은 현재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들, 즉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그 시장의 그런 어떤 기술들을 발맞춰 바뀌고 있는 시장, 그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일상까지 그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니고. 잠시만. 네, 잠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될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불가한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긴 했지만 오히려 저희의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바뀌는 동안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뭐죠? 네, 맞습니다. 5G죠? 왜 5G냐? 우리는 5G는 그럼 4G.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4G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신사들이 계속해서 5G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G는 우리 일상에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있고 이 기술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통신사에서 계속 5G라고 얘기를 하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라는 와중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회사 분들이랑 같이 해외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가 그렇듯이 사실상 회사를 갔다 출장을 갔다 오면 이제 개인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 경비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경비 청구를 하고 저희 취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이사님이 핸드폰 로밍 데이터 비용 이라든지 로밍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청구하시는 분이 왜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폰은 5G라서 로밍 데이터가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5G 필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뉴스로만 혹은 이런 광고로만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IoT. 많은 사람들이 IoT 하죠. 뉴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그 컨텐츠에서 IoT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IoT가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서는 IoT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이 IoT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실생활로 사례로 얘기를 들자면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 역시 이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변에 혹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 사례 얘기해 주실 분 계시나요? 직접 쓰고 계시나요? 네, 어떤 사물 인터넷을 쓰고 계시죠? 주방기기 쪽에 사물 인터넷.
맞습니다. 여기 지금 다행히도 한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 역시 두 분 계시네요. 사물 인터넷도 역시 이 IoT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분. 네, 말씀하시죠. 아,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을 당차게 말씀해 주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이동희 형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 5G, IoT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아, 너무나 유명한 그런 어떤 대결이었죠? 알파고와의 대결. 결국에 이 무슨 단어가 다음에 나올까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AI가 나오죠? 이뿐이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에서 혹은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CES, 미국에서 열리는 CES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동차 회사들이 독점을 했다 싶을 정도로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바로 자율주행이죠. 이런 어떤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몇 년 전입니다만 한참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게임이죠. 포켓몬스터 고인가요?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여행을,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는 이유는 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라고 당시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기술로 도입되고 게임으로 운영이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VR 기술들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신기술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동시에 같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들 있죠? 일단 우리는 이 문구를 보면 설레입니다. 왜냐? 영화 안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여자친구랑 가서 무슨 데이트했어? 그러면 다 얘기합니다. 아, 우리 영화 보고 밥 먹었어? 다 지난주에 뭐였는데? 우리 영화 보고 밥 먹었어. 언제나 쉬워지지 않는 영화 시장.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또 기생충을 통해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또한 단순히 이제는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서 혹은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가 이용하고 있는 이런 영화 시장, 끊임없이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커져가고 있죠. 유명한 그룹입니다. 제 와이프가 특히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 BTS죠. 빌보드 1위를 구축한 BTS. 블랙핑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BTS 넣었는데요. 이런 어떤 블랙핑크, BTS 다 어느 시장에 속해 있죠? 바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속해 있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장 속에는 당연하게 이러한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기술들도 전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이 늦고 집에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언제나 제 와이프는 언제나 안식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BTS의 지민의 빌리로그를 항상 제때 상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현실과 이런 기술들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앞서 용호수 감독님께서 또 자세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용호수 감독님뿐만 비롯하여 주팬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주관과 신념과 자신의 색깔을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얘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도 많이 생기게 됐죠. 바로 1인 미디어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CCTV, 그리고 서베일런스 시장, 이 시장 역시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고요. 자동차를 사면 이제는 혹은 자동차를 사지 않다, 예전에 샀다 하더라도 언제나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역시 어마어마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 이 시장들 역시 커져가고 있죠. 그리고 여행을 가면 언제나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야. 아까 용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는 사진이 아닌 영상이다. 결국에는 그런 사진과 영상들을 담아내야 되는,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혹시 여기 아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녀가 계신 분들, 예전에는 사진 그냥 돌잔치 사진 찍고 뭐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죠?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100일 그 사이사이 쭉 계속 이 영상과 수많은 사진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역시 끊임없이 콘텐츠를 저장을 하고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대인의 필수품, 놓치지 손에서 놓치지 않는 부분 바로 핸드폰이죠. 이 핸드폰 역시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요. 이 시장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기술과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껏 제가 쭉 나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교집합,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공통 분모는 바로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이 모든 현재의 새로운 시장들과 새로운 기술들에 적합되어 있는 단어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을 시키고 백업을 시켜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디지털 기기의 급격한 성장과 확장을 통해서 동시에 확장되어가는 데이터 영역에 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모르게 이미 디지털 라이프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펜더님도 말씀하셨었고 용호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인데 실질적으로 백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물이 날라왔어요.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겠죠.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8살이 되는 시점까지 쭉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상들과 사진들을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날라갔어요. 그럼 우리는 떠오른 단어가 있죠? 아, 뭐라고 하죠? 아, 네? 얘기 나오는 거 아시겠죠? 아, 이 똑같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당장 제조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조사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데이터가 날라갔는데 아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조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늘 하나같이 그 제조사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혹은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대다수 사람들은 보증기한 워런티 기간이 데이터까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데이터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까 쭉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 성장하고 있는 시장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이 할 수 없는 얘기, 하지만 저희 시게이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 시게이트만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시게이트 복구 서비스만이 제공하는 솔루션에는 세 가지 크게 방법이 있어요. 일단 데이터 보호 플랜을, 그래서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자, 되게 통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라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지. DII 데이터 복구, 간편하게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 툴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툴을 다운을 받고 그걸로 데이터 복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아, 나는 너무 복잡해. 아, 나는 잘 모르겠어. 전문가 아니야. 나는 컴퓨터 컴맹이야 라고 얘기해서 이걸 누구한테 맡길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연구소 데이터 복구를 통해서 번거로워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복구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오버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데이터 복구의 필요성, 왜 데이터 복구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혹은 그런 기술들을 사용한, 응용한 그런 시장들이 발달하기 때문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연간 12조 이상의 비용이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복구를 위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글로벌적으로 PC 사용자의 25%가 매년
데이터 손실로 피해를 보고 있고요. 매주 14만 개의 HDD 불량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개 HDD CAT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인 하드디스크 제조사를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업무용 워크스테이션의 96%는 제때 백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에 놓여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주패더님이나 용호수님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업무용의 워크스테이션 96%는 제때 백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한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심지어 만약에 10개월 이상 전력이 공급이 차단이 된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일단 첫 번째, 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10개월 동안 어떤 회사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이 돼서 PC든 SSD든 어디에든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5년 이내 그러한 회사는 50%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33%의 기업들은 백업을 복구를 하려고 해도 실패를 하게 되고 백업을 시도한 사용자의 77% 역시 백업의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데이터 백업 그리고 복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게이트는 데이터 복구 영역에서 왜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모든 기기에서 디지털 파일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88%부터 92%까지 복구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단순히 HDD뿐만 아니라 플래시, 낸드, SSD, 휴대폰, 태블릿, 드론, 보안업 시스템, 레이드 기능의 한 장비, 나스기기, 게임 시스템까지 이런 모든 기기에 대해서 데이터 복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부분이고요. 뭐 단순히 기기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복구, 물리적, 기계적 복구, 그리고 헤드와 미디어의 손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복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논리적 데이터 복구. 시게이트 엔지니어들은 특정 랜섬웨어 변형을 해독할 수 있는 전문 도구와 유틸리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랜섬웨어까지? 랜섬웨어를 복구하면 어차피 그걸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랜섬웨어 그대로 복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시게이트 저희 엔지니어에는 보안 글로벌 보안 전문가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나 유명한 그런 어떤 랜섬웨어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랜섬웨어를 해독시키고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랜섬웨어 악성 코드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새롭게 나옵니다. 아무리 글로벌 보안 전문가 하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당장 만약에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복구율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다만 글로벌 보안 전문가가 같이 기술적인 엔지니어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코드 부분에 있어서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게이트 엔지니어들은 바이트 수준의 단계에서 식별 및 복구가 가능하며 모든 기존 파일 시스템에 매우 능숙하게 숙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트 수준의 단계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트 그러면은 정말 세세한 아주 이 뭐라죠 예민하고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어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고 파일 시스템에 매우 능숙하게 숙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여기서 다만 파일 시스템이랑 만약에 나는 국방부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걸 뚫어야겠어요. 파일 시스템 이거 복구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제가 이 기술 엔지니어 팀에게 본격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 들었던 상황이라 요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시게이트만의 독자적인 툴셋을 통해 내장 미디어를 비트 수준의 단계에서 완전하게 이미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복구가 가능한 그런 단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 데이터 취급, 그래서 시게이트 연구개발팀은 모든 엔지니어들 외 다른 사람들은 해볼 수 없는 고유한
암호화와 복화 좋은 툴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도 다른 그 어떠한 다른 타 외주 혹은 외부 업체들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논리적인 벡터 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물리적인 벡터 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헤드 스택 인식 교체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시게이트 엔지니어들은 헤드와 프램프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헤드를 그대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외장 하드는 하드디스크는 뭐죠? 외장 하드는 하드디스크의 케이스를 씌운 게 외장 하드죠? 결국은 하드디스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안에 미디어, 즉 이렇게 CD처럼 디스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그 위에 이 손잡이처럼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드라는 게 막 그 플래터를 막 날아다니면서 그 위를 날아다니면서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하고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날아다니는 위에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헤드를 얘기하는 부분. 그 헤드가 망가졌을 경우에 데이터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논리적인 부분을 풀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헤드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헤드 부품을 교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디스크 플래터 이식. 드라이브의 스피드 모터에 결합이 있는 경우 미세적인 해진 흔들림 방지 맞춤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물리적 미디어를 제거하고 다른 드라이브 미디어 케이지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렵죠? 근데 어떤 의미냐면 아까 디스크가 있고 헤드가 막 날아다니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헤드가 고장난 것도 아니에요. 이 미디어가 고장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축, 이 회전축이나 이런 부분들, 전동이 돌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게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복구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디어 손상 작업. 계속 헤드와 이런 어떤 축, 전동 스피드 모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은 상태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헤드를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미디어 표면의 이미지 부분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게이트 엔지니어들은 헤드와 미디 사이의 거리가 본래 드라이버의 사용에 촉촉한지 확실하게 점검합니다. 어렵죠? 이것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헤드, 미디어 사이에는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헤드가 막 날아다니는 건데, 만약에 미디어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가능하면은 이런 어떠한 툴들과 그리고 부품에서 분리를 해서 복구를 진행하는 그런 솔루션들, 기술력들을 통해서 복구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디어가 만약에 손상되지 않았다,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에 물리적인 표면이나 그런 어떤 손상이 있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데이터 복구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대표님들 세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디어에 물리적인 손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100%가 아닐 수 있음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물리적 데이터 복구 HDD만이 아닙니다. 휴대폰, 태블릿, SSD, 플래시까지 전부 다 데이터 복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첫 번째, 하드웨어 보관. 자, 이 부분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시게이트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시게이트 엔지니어들은 어떤 일을 하냐? 데이터 복구를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아니고요. 고장난 기기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헤드가 날아갔어요. 헤드가 날아갔다면 결국에는 그 헤드를 원상태로 놔야 복구가 가능하겠죠? 복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고장이 났다. 핸드폰이 같이 박살이 난 거겠죠? 그 박살난 핸드폰을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해야 되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결국에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시키기 위해 핸드폰 모바일 스크린도 있고 배터리 교체도 할 수 있고 서킷 분석 및 복원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석기상 아이폰 그 11 프로를 난 쓰고 있는데 나는 살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요 핸드폰이 제대로 복원되는 걸 원한다. 라고 이제 시게이트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게이트 뭐라고 대답할까? 아, 네. 그건 삼성, LG, 애플로 가세요. 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핸드폰을 복원해드리는 것이 데이터 복구를
공부를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복원해줘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탈착 및 직접 읽기. 여기서 플래시 메모리를 제거 후 직접 읽기 방식을 위한 준비. 모두의 강력 부착된 칩에서 PC기를 탈착. 중 새로운 칩의 핀 배치, 판도를 위한 솔루션 연구 개발, 문서화되지 않는 것과 제조사에 의해 금지된 칩 배치도를 거꾸로 산출하는 기술. 좀 어렵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플래시 역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혹시 데이터 복구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업체에 가가지고 데이터 복구를 의뢰를 했는데 하드디스크는 이거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이 SSD는 이거 이 SD카드는 이 CF카드는 사실 복구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상식에 빠져들었죠. 어떤 상식이냐? 하드디스크보다 SSD나 이런 플래시 메모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복구를 하기가 정말 더 힘든 상황이구나.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낸드로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물리적인 부분이에요. 제품이에요. SSD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 SSD 뭐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을 복구할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게 형성이 되고 이 알고리즘을 해석하고 해독해서 다시 풀어나가는 역으로 추정하는 그 방식이 어떤 것이냐를 알고 있다면은 사실상 데이터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설명을 쭉 얘기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칩 배치도를 거꾸로 산출하는 기술. 제조사가 실질적인 이 칩 배치도를 공유하지 않았어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까지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침수로 손상된 서킷, 추가 손상 및 원치 않는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된 부분 제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설명을 굳이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수 재료로 액체를 제거하여 추가 손상 방지. 그리고 칩이 확실하게 동작하기 위해 특수 조종되는 전압 및 전류 적용, 짧은 시간 동안 칩을 올바르게 일으키도록 전압 조정, 온도 조절하는 맞춤형 기술로 칩을 작동 온도 내에서 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읽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거기에 심지어 침수, 거기에 전압, 온도 부분까지 이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시기트는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한 번씩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복구 서비스 왜 시기트는 최고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시기트만의 독특적인 데이터 복구 이미징 데이터 관리 툴을 가지고 있고 30년 이상의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해온 상황이며 모든 제조사 모델 및 폼팩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빠른 회전 시간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 거기에 데이터 물결성 프로젝트 및 복구성 정확성을 보장하는 관리 연속성과 이벤트 로깅 그래서 쭉 아마 눈으로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 과학수사 수준의 쓰기 방지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또 시기트만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 안에 소중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이걸 무조건 어떻게든 복원을 시키고 백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복구를 해주는 그런 업체로 가요. 그리고서 얘기하면서 불안한 거죠. 괜히 이거 빼가는 거 아니야? 읽는 거 아니야? 이런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게이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합니다. 일단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이터 복구를 하는 그런 어떤 엔지니어들 역시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의미냐? 당연히 쓰기는 더더욱 안 되겠죠. 즉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포렌식 업체를 통해서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혹시 들 수 있는 그런 의심 원래 원본을 또 조작해서 다시 넣고 그거를 다시 응용해서 수사로 이용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게이트 복구 플랜 중에 하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게이트는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 역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 서비스에 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포렌식이라든지 과학수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식인지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인증 ISO 900001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인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은 복구업체들은 이 인증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리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인 ISO 27001의 인증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인증만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쭉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바로 그 어떠한 소비자도 데이터 복구 요청을 해서 맡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인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 어떤 소비자라고 얘기한다면은 기술 엔지니어들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복구 서비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수 도구를 기대하여 전체적으로 도구 제조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D 프린트가 있잖아요. 3D 프린트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 시계기야 하드디스크를 제조하기도 해. 그러면 뭐 헤드가 날라와서 이거 얼마든지 그냥 그 부품 교체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헤드가 아주 미묘하게 끝부분이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데이터 복구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 작은 부품을 만들고 그 작은 부품을 부착을 해서 복원을 시키는 작업을 시게이트 기술 엔지니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 복원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물론 데이터 복구 업체분들, 회사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시게이트는 그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 복구가 진행이 되냐, 일단 첫 번째 스텝 1 바로 고장이 났어요.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게이트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사건을 접수한 후 제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2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글로벌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맡겨주게 됩니다. 워런티 기간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을 바로 새 제품을 깐 제품도 아니고 새 제품을 바로 맡겨주게 됩니다. 외장하드 같은 경우나 외장 SSD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제품은 전문적이고 안정한 ISO 9000 인증을 받은 연구소에 보내지만 세계적 수준의 시게이트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즉,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 복구 진행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에는 세부적으로 단계들이 나눠져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메일로 쏘네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데이터 복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또 소비자한테 전달합니다. 데이터 복구가 끝났어요. 그 전에 만약에 데이터 복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메일을 쏩니다. 데이터 복구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같이 메일을 쏩니다. 데이터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계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리얼넘버라든지 이런 인증번호, 시리얼넘버가 아니죠. 인증번호, 받은 인증번호를 검색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과정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지, 즉 우리가 택배를 기다릴 때 택배가 어느 쪽에 와있지? 어느 허브에 와있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똑같이 그런 프로세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 3, 복구가 끝나면 오직 한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새로운 시게이트 드라이브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한 사람만. 두 번째, 여기서 새로운 시게이트 드라이브에. 즉, 앞서 제가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죠? 스텝 1에서 2로 넘어갈 때 외장하드나 외장 SSD 같은 경우에 새 제품을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데이터 복구가 끝나면 다시 새 제품에 담아서 드립니다. 즉, 데이터 복구 비용을 나는 냈는데 외장하드가 두 개가 생기는 그런 꿀이들, 핵이들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냈어요. 드라이브도 받았고 이제 이것까지 받았고
받았는데 UPS에서 이제 넘어가지고 그 UPS에서 이제 물건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UPS에서 실수로 뭐 갑자기 배에서 빠졌다든지 실수가 생겨가지고 받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분명히 내일은 복구 끝났습니다. 배송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콜센터나 받았던 이메일로 보내게 됐을 경우에 다시 안내를 해줍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하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 왜 저한테 하나 생겼어? 나 받았는데? 그리고서 나 못 받았다고 얘기 좀 약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일 보내서 하나 더 받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UPS에서 사인되는 순간 거기서 이미 트래킹이 끝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외장 하드만 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30일간 보관이 됩니다. 당연히 로그 이 인크립되어 있는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들